근데 오빠,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목걸이 잘 어울리는 거. 오빠가 선물한 거 있지롱. 자, 그리고 오늘은 바로바로 무슨 날일까요? 그냥 꽂히면 되는데. 선생님, 꽃 주세요. 큰 꽃으로 드릴까요? 그냥 꽃이요. 꽃다발 그냥 큰 거.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김비서가 울었다고? 그땐 잘못 만나 있었는데 이 김비서 두 눈가가 촉촉했어. 눈이 모이스처라이징 했다. 그럼 제가 다른 여자한테 줄 꽃심부름까지 해야 합니까? 아, 나이씨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일 못하겠습니다 뭐 라고 했던가. 아니 아니지, 그게 아니지. 이제 알 것 같다, 김비서가 그만두는 이유. 이 추측마저 불길하니 느낌은 뭐야?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? 영준이 이 녀석. 그래, 영준이 이 녀석. 대체 뭔데? 그 개인적인 이유, 그 말 못할 이유, 그 눈빛. 김비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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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좋아해. 까지 좋아했다니. 딴 여자에게 선물할 꽃심부름한 게 당연히 서러웠을 거야. 김비서, 오지란 정리할게. 그럼 됐지. 영준이 이 녀석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어. 뭐 하셔? 영준이가 영준이랑 대화하시는 건가? 부회장님, 좋았습니다. 사람 민망하게. 그렇게 좋은 건가? 아, 참! 죄송합니다. 버려. 아, 죄송합니다. 저 그리고 이 꽃은 제가 트렁크에 넣겠습니다. 그렇게 감동적인가? 하여튼 못 말리겠군.